2006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불통과 갈등으로 상징되는 홍준표 도정에 대한 공관을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 수사가 한창입니다. 선거 보훈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빚은 결과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처음 도입해 시행 3년째를 맞은 자유령 종합감사가 감사원 학술지에 실리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당선으로 시작됐던 민선 6기 경남도정이 오늘로 공식 막을 내렸습니다. 불통과 갈등으로 상징되는 민선 6기 경남도정의 공과 과를 짚어봤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민선 6기 홍준표 도정은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부족한 경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로 평가됐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한 그것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바로 접목이 됐기 때문에 국가산단 결정을 해준 것이지. 하위권 수준이던 경남의 청렴도를 전국 1위로 끌어올린 것도 성과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채무제로는 숱한 찬반 논란을 겪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갚는 데만 집중해 경기 부양을 외면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제로 표지석을 땅에 묻히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감사 없이 예산 지원은 없다며 시작한 무상급식 중단도 경남 전체를 들끓게 했습니다. 교육청과 학부모 등의 반발을 불렀고 홍 전 지사 주민 소환 운동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주민 소환 추진 과정에서는 홍 전 지사의 측근과 경남도청 공무원까지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도의원에 대한 막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도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협치나 어떤 논의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상당한 피로도를 가져다 준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민선 6기 내내 재판에 불려다녔습니다. 후임지사 선거를 막은 대선 30일 전 꼼수 사태로 민선 6기 막판 1년 2개월이 넘는 권한대행 체제까지 불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따른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주 새로 출범하는 각 지자체장들은 어떤 인사를 할까요? 논공행상식 인사전횡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공공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규칙을 바꿔 비전문가를 합격시킨 의혹으로 채용청탁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필기시험 전형을 바꿔 전 국회의원의 지인 등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상남도에 재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답안지 유출과 면접 점수 몰아주기 등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제기된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허탈한 일입니다. 마냥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뉴스나 기사를 접하면 사실 많이 허탈하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은 모두 12곳. 단체장 보훈 인사에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사청문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을 통한 전문 능력 위주의 기관장 인사로 각종 입김과 청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2곳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경상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또 감사 기능 강화와 도의회 제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인을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감사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새로 출범하는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경남도 내 각급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무려 14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남교육청이 자유령 감사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정기 종합감사 현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예산 집행과 학사 관리를 중점 감사합니다. 출석과 내신 성적 관리, 상벌 등 학생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살핍니다. 감사반 10명 가운데 전문 인력은 단 한 명. 나머지는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한두 명과 해당 학교 교직원들입니다. 과거 전문 감사반이 사흘 동안 했던 하향식 감사 대신 두 달 동안 하는 자율 감사 방식입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 감사를 도입한 배경은 지난 2010년 규정 변경으로 감사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문. 경남도 내 감사 대상 학교 1260개를 규정대로 3년에 한 번 감사하려면 연간 420곳씩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간 9개 학교만 감사할 수 있어 14년이 걸리게 됩니다. 3년 동안의 시범 시행에서 적발 건수와 시정 사항 등 성과가 이전 방식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보장되었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개최한 자율감사 세미나에는 감사기법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많은 시도에서 이미 경남의 또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형 자율감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반부패시책 최고상을 받았고 올해는 감사 분야 최고 권위지인 감사원의 감사 논집에도 실렸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쿠키나 영양식품 등 곤충을 활용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효과 등 곤충의 가치를 밝혀내고 상품 개발에 힘쓰는 곳이 있어 오승목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흙속을 헤집자 굼벵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거부감이 들지만 이곳 농가에서 키우는 식용 곤충입니다. 저희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약 20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액상 제품과 분말 그리고 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드시기 편하도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용 곤충 농가는 경남에서만 200여 곳. 전국 곤충 산업은 3년 만에 3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없애는 한편 상품 가능성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쿠키나 각종 영양식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고급 사료로도 만들어질 만큼 쓰임새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곤충에서 항비만 물질을 찾아내서 현재 특허 출원 준비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성 물질을 찾아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2, 3년 안에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집중호우를 만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과 계곡에서의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 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취임식이 다음 달 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김 당선인의 취임식은 앞으로 4년의 도정 계획을 밝히는 자리로 진행되며 도정 슬로건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정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당선인 취임식도 같은 날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박 교육감은 2기 슬로건을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정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인이 거제시에 남북교류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계가 기초자치단체에 신설될 경우 전국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변 당선인은 특히 거제시는 흥남시와 개성시 등 북한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근거가 풍부하다며 조선산업도 북한과 연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송 시장은 그동안 선거 전에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6.79% 인하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남 지역 도시가스 사별 평균 공급 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